화장품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상당 기간 부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면세점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주력시장인 중국 내 판매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에도 화장품주는 2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리오프닝에 대한 희망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중국 소비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더해졌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사태 이전 주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저평가돼 있어서 상승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중국 현지 내수 경기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올림픽 이후 방역 강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상반기 방역 강화 완화와 함께 소비 촉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폭락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서 다뤄드렸습니다만 어닝쇼크의 영향은 이어졌고 주가는 10만 원 선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서만 2조 3,758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위메이드의 급락은 자체 암호화폐인 위믹스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라는 분석이 나온 영향입니다. 같은 암호화폐 관련 게임주인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이즈 홀딩스도 15%가량 떨어졌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작년 4분기 암호화폐 유동화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은 1,269억 원, 영업이익은 285억 원인데 이는 증권사 컨센서스인 매출액 1,392억 원, 영업이익 763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향한 연기금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기금은 상장 이후 2조 5천억 원대의 주식을 쓸어담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금의 순매수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곧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6.3%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16.9%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의류 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보복 소비가 이어지면서 고급 브랜드가 잘 팔렸던 데다 자체 온라인 유통망 판매 비중이 상승하며 수익성도 껑충 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더 네이처 홀딩스 등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섬의 지난해 매출은 1조 3,874억 원, 영업이익은 1,5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49%가 급증했습니다. 자체 고급 브랜드에 이어 명품 브랜드 랑방과 손잡고 출시한 랑방 컬렉션 등의 매출이 20,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수입 의류와 화장품 매출이 20% 이상이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거뒀고 더 네이처 홀딩스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품의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의 저가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이 해소됨과 동시에 전기차 관련 매출 확대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와 실적 전망치도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평가입니다. 지난해 주가 발목을 잡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401억 원으로 2018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주가 반등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고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에서입니다.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2분기 말 개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 벗어나며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디즈니가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고 놀이공원 부문의 매출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발표된 뒤 디즈니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뛰었습니다. OTT 사업에서의 성장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신규 가입자는 전분기 대비 1,180만 명이 늘어나며 예상치인 817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구독자는 1억 2,980만 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자 정체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는 초기에 분기마다 평균 1,9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3분기 20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바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이번 실적은 디즈니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상당히 지속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도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나스닥에 좀 급락을 좀 이끌었는데 우리나라도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문제점, 성장주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의 하회들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이 오늘 좀 이어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관계된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들은 반대로 좀 주가의 폭들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음식료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푸드입니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세계 그룹의 그런 식자재공 그 납품을 이제 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단체 급식이라든가 이런 그 가맹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위주로에 대한 그런 식자재 공급들이 향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엔데믹 이후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의 최근에 가장 좀 성장성 있는 좀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올해 프랜차이즈 조직을 신설한 만큼 현재 노브랜드 버거에 대한 점포 수가 가장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약 170개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최소 200개 이상을 오픈을 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버거 시장 규모가 YOY로 이제 35% 큰 폭을 증가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경쟁사의 그런 점포 수를 감안한다면은 확장 여력은 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최근에 신세계 푸드는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 자체 개발한 이제 콜라와 사이다를 좀 출시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확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런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그런 단체 급식 위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그런 대체 상품들 위주로 좀 빠르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대체 유기라든가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그런 IP 산업을 통해서 그 신세계 푸드가 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조금은 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그런 대체 육을 직접적으로 좀 공급을 함으로써 새로운 좀 신성장 동력을 좀 삼는 모습들은 좀 인상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그 농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신라면을 포함한 전 라면에 대한 가격을 좀 인상을 본격적으로 했고요. 농심이 갖고 있는 그런 음료 부분, 뭐 카프리선이라든가 웰지소다 등 이런 각각에 대한 그런 음료 부분에서도 9에서 11%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증가가 얼마나 좀 빠르게 좀 증가가 되고 매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농심의 국내 라면 점유율도 전반적으로 확연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를 좀 필두로 해서 해외에는 K-푸드, K-라면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의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라면 시장의 점유율 상승과 해외 그런 그 확장성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폭은 단순히 이제 가격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성장으로서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분빈에 대한 그런 공장 증설 생산 능력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라인이 좀 가동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법인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농심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브랜드, 스낵에서는 새우깡, 라면에서는 신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 파워들이 매출의 증가로 더욱더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주 중에서 신세계 푸드와 농심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